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경기도 과천에선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게 되고 청약 자격도 대폭 강화됩니다. 손승욱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거래 가격이 3.3제곱미터당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요즘 강남에서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은 수백 대 1에 이릅니다. 이런 과열 양상이 수도권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급기야 칼을 빼들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해서 경제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부동산 과열 현상이 진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서울 강남 4개 구와 경기 과천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또 서울 전체를 포함해 경기, 세종, 부산 등 전국 37곳을 청약 조정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청약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 대부분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청약 자격도 강화돼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나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은 앞으로 1순위가 될수 없습니다. 이미 당첨된 사람은 최장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거래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서 기재하는 다운 계약서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